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 목적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이 불이 이 땅에 붙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이 주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불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불을 받아야 될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50절에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받을 침례, 주님이 받으실 침례는 십자가의 침례죠. 십자가를 여기서 상징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주님의 이 지금 마음의 답답함을 지금 간절히 토로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이 불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은 첫 번째로 생명의 불입니다. 예.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하신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불멸의 영혼이 사라지지 아니할,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할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입니다.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불은 아주 완전한 불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불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송케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우리 37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에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아주 많은 뼈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골짜기를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이 뼈들이 아주 메말라 있고 아주 건조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자야 네가 이 뼈를 보았느냐? 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아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실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런 대답을 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인자야 너는 이 말을 대언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뼈들이 살아서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 그런 거예요. 뼈들이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을 향해서 네가 대언을 하면은 이 뼈들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에 거기에 힘줄을 두고 살을 덮고 가죽을 덮어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너는 이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선지들아,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를 할 때에 그 사망을 당한 그 뼈들이 갑자기 뼈들이 서로 조직을 이루면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지면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갈 때에 그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서는데요.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 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불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들어가면은요, 다 소생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전에 한번 꿈을 꿨습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꿈을 꿨는데 어디서 천지를 진동하는 그러한 이 그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코를 고는 소리가 아주 뭐 진짜 천지를 진동하듯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가 가서 보니까 어느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그 방에 문을 열었더니 캄캄한 게 문이 그냥 그 안에 아주 정막한 그런 아주 어둠으로 꽉 차 있고 남자 여자 장대 같은 장정들이 그냥 서로 얽히고 설켜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절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벽에 와서 불을 확 켰습니다. 그 불을 켜는 순간 그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쫙 사열을 하더라고요. 그냥 쫙 이렇게 줄을 맞춰서 서는데 다 눈들이 다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지금은 많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지금 다 잠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을 띄워줘야 되겠다. 눈을 뜨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눈이 떠질 때는 그들은 어떻게 됐냐. 군대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군사의 역할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을 이런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보고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육체 위에 내가 내의 영을 부어 주리라 그랬어요.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 마음에 기존에 있던 율법이 아니요 이제는 새 언약의 법을 주는데 그것이 내가 내 영을 네 심령 속에 넣겠다.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생명의 그 성령의 새로운 그 언약의 법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요, 옛 그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은요, 지금까지 율법이 나를 누르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던 이 율법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주의 뒤를 따르는 거룩한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흰 말을 타고 주님이 앞장서 말을 타고 가실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불은요,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그 불은
아주 완전하여서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불, 생명의 불을 오늘도 우리에게 던지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생명의 불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 다 받아서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민족과 나라와 나아가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불이 오늘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히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죠.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 불이 붙기를 원한다. 이 불이 만약에 붙었다면 내 마음에 소원이 없고 내 마음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불이 붙지를 않고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 마지막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세상이 사단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 없는 정보가 들어오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져 있어요. 이때 주의 종들이 정신을 잃어요. 예? 여러 가지 오는 기근과 지진과 또 이 세상의 요란한 그런 전쟁의 소문과 민족이 민족이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 하루에도 우리가 정보를 대해볼 때는 엄청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정보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뒷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치우쳐져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불이 꺼져가고 우리는 점점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이 시대의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성령은요 바람 같고 불 같고 생수 같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오늘 성령께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따라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린 후에는 나를 붙잡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화의 불입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것이 뭐냐 정화되어지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정화의 불을 던질 때에는 우리의 심령이 회개가 되겠죠. 성령의 뜨거운 회개의 불이 임해야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뜨거운 회개의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주 그냥 피상적인 기도, 피상적인 회개 나를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를 하지 않는가? 왜 나는 날마다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화의 불은 뭐냐? 나를 완전히 씻어 내 안에 있는 일곱 귀신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안에 있는 일곱 귀신 자기는 못 봅니다. 자기는 깨끗한 줄 알죠. 그러나 여러분 금식하면서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 언어, 내 생각, 내가 바라보는 눈길,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상태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보지, 자신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상태가 지속돼서 오래 가면은 정화의 불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쓴뿌리를 뽑아내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우리 안에는요 일곱
짐승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무한대죠. 예.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짐승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 교만은 뭘 상해? 공작새. 공작새는 착 자기를 빼가지고, 예,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름이, 영적 게으름이 얼마나 우리를 무디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거북이. 거북이가 아주 느리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박훈의 마음이라고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게 아주 유행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는 뭐 염소가 있어서 사람과 만나면 그냥 뿔로 받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냥 좋게 얘기하는데도 이상하게 곡기에 들어가지고 뿔로 받고 또 호랑이 아주 이게 폭력적이죠. 그리고 아주 폭언적이고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그 우리 안에 그게 다 있습니다. 뱀이 있어요. 아주 간교하죠. 어떻게나 간교한지 사람들을 간교하게 속이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홀리는 거죠. 그 안에요. 뭐 호랑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짐승들의 성품과 그들의 성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 하나님 이것을 정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삶 자체 한 걸음 걸음 걸음마다 걸어가신 그 걸음이 발걸음이 뭐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길을 잃지 아니하고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 자체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정화하고 하나님께서 정화의 불을 던질 때에 이 불을 내가 받는 순간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심판의 불이 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술을 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 다음 날 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내가 아주 실제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 입술을 열어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너 빨리 정화시켜.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그 사람이 만일 듣고 회개했다면은 지금 병원에 누워서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경고를 하셨을 거예요. 정화의 불로 너를 깨끗하게 하라.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지 말고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속히 정결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에 어떠한 심각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오래전에 한 몇 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됐어요. 마지막 심판인데 불이 바다 다 탔는데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자기도 온몸이 타가지고 저 땅속으로 쫙 내려가는데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온몸이 불에 탔어요. 새까맣게 탔는데 양손에 양팔에 그저 포도 열매가 막 얼마나 열렸는지 이 팔을 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소리에 제가 굉장한 감명을 받았는데 내가 정화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새로워질 때 그때 나를 붙들고 일하시면은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도 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목판을, 예수님이 목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목판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다 종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는 거예요. 종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아니 무엇을 하시라는 겁니까? 주님은 여기다가 대변을 보라는 거예요. 내 종들이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내가 조사를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검사를 하겠다 이거예요. 아,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제가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웠는지, 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 것지를 주님은 다 꼼꼼히 보고 계시는구나. 아, 목판을 주면서 다 가서 먹은 대로 나올 거니까 다 주라는 거예요. 그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도 두려운 그 꿈을 꾸고 제가 정신이 진짜 바짝 났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생각도 악한 생각 악한 사상이 딱 들어올 때 그냥 차단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한 종 깨끗한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만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화의 불이 나를 씻어진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명의 불입니다. 사명의 불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사명을 내가 주겠다. 이 사명의 불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사명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요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안에 사명의 불이 딱 들어오면요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게 되겠더라고요. 자나깨나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명의 불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나깨나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25년 동안, 30년 동안 한 가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그분이 저기 율락가에 가서 전도하고 경찰서에 가서 전도하고 저 교도소에 가서 전도하고 쫙 그렇게 생활하다가 뭐 점집에 들어가서 무당을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계 선교로 내보내서 각 대륙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을 주므로 인해서 그가 오직 한 길로 걸어왔는데 그분의 그 열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달라. 그래서 각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전용 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전하게 아주 순수하십니다. 욕심도 없고 그저 오직 복음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비행기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명의 불이 딱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모세가 불 가운데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 호렙산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딱 거기에 도달했는데 그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 불에 불 속에서 환하게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거기에 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예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내게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도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너는 가서 빨리 가서 그들을 불러내서 이제 저 출애굽을 시키고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불 속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바로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증인이 될 것이다. 불을 받으면, 무슨 불? 예, 선교 전도의 불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진짜 왔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라는데 마치 바람이 불고 바람에 엄청난 바람에 효리 바람이 불면서 그 가운데에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혀같이 쫙쫙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각처에서 온 이 예배를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천하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다락방의 소문을 듣고 막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직접 들리는 거예요. 방언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바로 불 속에서 사명을 성령이 친히 역사를 하셔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거기에 왔던 외국인들이 15 나라의 외국 사람들이 왔었던 거예요. 외국 유대인들이죠. 예. 그들이 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자기네들의 말로 언어로 들리는 이 메시지,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육체 위에 내가 성령을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릴 것이다. 아, 이 놀라운 메시지를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사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명과 선교를 하는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만 있지만 이제 우리는 29장을 써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 그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어둠은 갑자기 빛으로 변하고 대정오의 빛 가운데로 그 땅이 변화되어서 많은 고통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불을 던지길, 죽어가는 소생하지 못한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되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그 불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정화시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쓴 뿌리와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일곱 귀신, 예, 다 태워서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한, 예, 비어있는, 그래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불을 던지러 오셨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뜨뜻 미지근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여서 그저 항상 그 상태에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받으면요 벌쩍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리고 이 마음에는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어디든지 쫓아가고 어디든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뜨거운 이 불을 받으면요 정말 그 순간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야 되고요. 회개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정결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불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많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불을 던지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문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여 내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불, 소생기하는 불, 정화의 불, 사명의 불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